주전은 1루입니다. 노멀 투수. 높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서프라테스 우리 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투아웃인데로 그 부상 선수를 채워줬던 선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킥 타이밍이 늦을 수 있는 이유거든요. 투카타 맞췄습니다. 유격수키 넘겼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승부를 빠르게 원점으로 돌리는 중견수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앞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1루 했던 주자는 3루까지 한 점 더 두산 베어스가 추가합니다. 점수 5-2 이제 아, 좋은 타격 보여줘가지고 분위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4연승 승리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을 팬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야구장에서 일을 하는 감동한 순진이지만 26번째 매진을 기록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김재우 선수도 아마 선수 경력 중에 이런 날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이에요. 팬분들께 정말 이번 시즌 큰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팬분들께서 있어서 저희 한국 프로야구가 정말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많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팬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플레이로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팬들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타격이 탁탁 맞춰서 안타를 치는 것 같아요. 멀리 보내는 타격보다는 좀 뭐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경기를 띄엄띄엄 나가니까 최대한 나갈 때마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장타를 생각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 맞추는 타격을 해서 최대한 출루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니까 장타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노련하니까 또 가능한 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욕 안 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망공베어스데이예요.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망공범위를 또 이렇게 옆에서 보는 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단에서 많이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도 그거에는 만족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비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주말 경기를 앞두고 팬분들께 끝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경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승리 싸움하고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코트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 김재호 선수가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김재호 선수였습니다. 많은 응원
팬분들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승리 축하해 드립니다. 팬분들께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단상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또 팀의 연승에 보탬이 될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첫 해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잘 던져줬어가지고 경기 운영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좀 긴장도 하고 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도영이한테 잔타를 맞고 나서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나아졌었어요. 네. 얻은 게 좀 있는 경기였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얻었나요? 1군 올라와서 그래도 제 공을 못 던졌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작년에 좀 좋았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두산 변수가 지금 외국인 투수들이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승용 선수 많이 기다린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팬분들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 인사까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이제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해서 좀 불펜 투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분발해서 좀 고생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직스러운 최승용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힘을 보탭니다. 끝으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최승용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망고맘이랑 같이 한번 귀엽게 사진 촬영 망고맘 헤어스데이의 승리 투수 최승용 선수였습니다.